수술방에 누워있을 딸 아이가 걱정돼요. 수술 모습을 직접 봐도 될까요?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이제 수술실에 직접 들어가서 참관을 하지는 못하지만 요청을 하시면 캠코더 촬영을 해드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을 해드리고 환자분의 동의가 꼭 필요하죠. 저희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닌 게 환자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저희 병원은 가슴 수술을 주로 하는 병원인데 가슴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서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굳이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동의를 얻고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열람도 당연히 본인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부모님이 열람을 원하셔도 환자분의 동의를 받고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제 열람을 요청을 해주시면 그때 부모님과 함께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원 후 집에 안전하게 차로 데려다 주고 싶은데 안전벨트를 착용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붕대를 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뭐 눌리는 것들은 괜찮아서 수술 전과 같이 평상시처럼 착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딸을 모유수유로 키웠는데요. 가슴 성형 수술 후에는 모유수유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뭐 미혼이신 분들이나 이제 앞으로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가슴 성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모유수유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한동안 못 봤던 환자분이신데 이미 출산하고 모유수유까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경과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모유수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셨어요. 제 딸이 가슴 성형을 한 것 같아요. 먼저 말하기 꺼려할 땐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따님분이 먼저 얘기를 할 때까지는 그냥 기다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하기 원치 않는데 수술했냐고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엄마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혼날까봐 얘기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슴에 뽕을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 막 물어본대요. 뽕이 왜 이렇게 과하냐, 아니면 가슴이 왜 이렇게 많이 커졌냐, 뭘 먹고 그렇게 커졌냐 그렇게 물어보면 만약에 진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왜 촉이 있잖아요. 어디 어디 상담을 다닌 것 같은데 얘가 이제 수술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병원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죠.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은 물론 뭐 친구들 뭐 다 물어보셔도 저희는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수술 잘 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